안녕. 아, 그래. 여기 저 오늘 이제 그 달랑물을 많이 갖고 내가 시쳐서 담가놨다가 이렇게 이제 종종 썰어서 이렇게 밥에다가 볶았다. 볶았는데 이제 계란도 이제 볶았는데 여기다가 또 그냥 저기에서 저 콩나물도 넣고 요 계란도 넣고 해서 나가 비벼서 잘 먹을게잉. 그러고 옛날에 우리는 참그 머시매들하고 그냥 우리가 호박을 따러 가서 밭도 다 닦고 호박도 따오고 아이고 별짓을 다 했니라. 그래갖고는 맨중에 그냥 그린날 알아갖고는 잡아가고 아이고 내가 그냥 무서워서 여기 근육으로 우리 그냥 저 마루에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보고 그러고 이렇게로 차기로 냉기니라고 세상에 그냥 할아버지들이 난리고.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내가 그냥 아이고 이런 걸 해서 묵으니까 생각이 난다. 아이고 말도 못했다. 우리만 그냥 막 고소하고 때리고 그냥 뭐돈 호박 내놓으라고 밥 내놓으라고 그냥 아이 여태간 갖고 와서 그렇게 해놨는데 안 그러겠냐. 누가 됐든가 고구마도 다 캐다가 그냥 삶아먹고 벼도 훑어다가 그냥 올갯살 해서 먹고 별짓을 다 했다 참말로. 세상에. 아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옛날 생각이 나고 참그 생각이 옛날 추억으로 그래도 돌아가면 좋겠다 싶다. 그래도 볶아놨더니 맛있다야. 삼삼하게 볶아놨더니 아까워서 내가 이렇게 볶아서 먹으니까. 그래갖고 다 잡은 놈 잡았는데 나는 항아리 속으로 들어간 게못 잡잖아. 어디가 있는지를 얼마나 속에서 웃고 웃어서 떨고 막 그랬다. 아이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그런대로 가서 뭘 땄냐고 막 그냥 응왜 땄냐고. 또 아버지나 그때는 아버지라라고 아부이라라고 그랬거든 우리 어려서도. 그랬는데 아이고 이놈 새끼들 왜 가갖고 그랬냐고 찾으러 우리 아버지도 찾으러 댕기고 엄마도 찾으러 항아리 속에 있는 게 몰랐지. 그래갖고 이제 잠정하길래 나와갖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아버지한테랑 엄마한테랑 빌고 나이를 났다. 가을에 먹으려고 그 조랑조랑 여은 놈을 다 가서 닦고 왔으니 한 대여섯 명 가갖고 다 따불고 호박 따고 한 사람은 시금치 쪽파 그렇게 해갖고 바오니 갖고 와서 벼도 훑어다가 쪄갖고 올리살 해먹고 그랬다. 정말 지금 생각하면 생각하면 참 추억이다. 시골에서 산기라지 지금 같으면은 다 도둑을 잡다. 옛날에는 또 그냥 그러고 말았지만은 지금은 다 도둑으로 봐. 한때 무서워서 놓은 걸못 쏜대. 배도 불터다가 아유 그럼 삶아서 얼개살 해먹고 찐살 해먹고 아유 별짓을 다 했다. 친구들 중에도 다 마음이가 맞는 게 아니라 또 마음이 안 맞은 것도 있어. 그러면은 그것들은 그냥 어떻게 우리 그냥 소근소근 해갖고 저거 뛸라고
난 애를 쓰고 여기서 숨어버리고. 아이고 맨날 생각난다. 1학년 때 학교 가서 저 강부자라고 있는, 아니 그 강부자였다. 저 부자라, 이름이 부자요. 그 김부장가 뭔가 먹었다. 성 저가비가 여장사라는데 그 여신 먹고 자갖고 그거는 저거 여신께 먹는데 웃는 저 따랭기고 그거 먹는 건 입만 보고 그러고 댕겼다. 그래갖고 저도 안 좋아. 아까 애자 먹었다고. 한번 둘이서 약속을 해갖고 틈채 먹었다. 그러니까 막 지랄하고 울고 옆에서 먹는다고. 저각이 여신데 저거 여신데 옆에서 먹는다고. 완전 지랄을 다 하고 욕하고. 하나하나 이 얘기를 하려면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기고 웃었고 별짓을 다 했다. 도시나 지금은 시골이나 그런 줄 거라면 큰일 나, 지녔까. 옛날에는 또 그런 것도 없어. 그냥. 밥에다 이렇게 싸먹으면 또 좋다. 이렇게 와서 녹으면 이것도 있고 향기한 냄새가 뒷냄새가 참 좋다. 늙으니까 목근육도 옹그라지는 것 같으니까 뭘. 이때 가면 물도 영치고 늙은 게 사람도 아니야. 이거 싸먹을 때도 맛있다. 이래갖고 이렇게.